네, 당신이 몰랐던 피싱에 관한 15가지. 8. 나 잡아봐라. 멕시코의 피싱범이 절대 잡히지 않는 이유. 멕시코에서는 보이스피싱범을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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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못 잡히는 이유. 경찰들이 게을러서.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. 경찰들이 게을러서. 게을러서라고 한 거죠? 게을러서. 못 잡히는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은 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. 이미 다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잡힐 일이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 교도소 안에서 줄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시스템화됐어요. 살아남기 위해서 돈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는 거고 돈을 얻게 되면 어느 정도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어요, 안에서. 아, 진짜? 위에 사람들한테 구매하겠죠. 그래서 핸드폰을 구한 다음에 그 휴대폰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받는 이익을 그 이제 위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건 이제 어쩌다가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멕시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어디 있는지 몰랐었단 말이에요. 그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영상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이 뚝뚝뚝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반면시하고 콜센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택근무 같은 건데. 그러니까요. 그러는데 거기 벽 보잖아요. 벽에다가 동장 번호가 있어요. 동장은 적혀 있어요.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 동장 번호를 넣을 건지 얘기를 할 때마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. 매뉴얼이 있네 이런 게. 그렇죠. 완전 시스템화돼 있어서 멕시코 사람들도 뭐야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시스템 바꿀 필요가 있다.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겼거든요.